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부틀레아가, 아이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큽니다. 부틀레아가 키가요, 2m에서 한 3m가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이고, 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 키만 합니다. 거기에서도 1m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옛날 부틀레아는 키가 이렇게 커요. 많이 큽니다. 밑에 목대는 제 손가락 한세 배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한 5년 정도 키운 거예요. 사가지고 올 때는 요렇게 작은 거, 7,000원짜리 뭐 요런 거 사갖고 온 거예요. 요렇게 작은 거, 요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5, 6년 키웠는데 저렇게 커요. 그러면 이제 꽃이 1년에 한두번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쯤에 여기 일찍 피면 피거든요. 한 8월경에 이렇게 피면 살짝 순을 잘라주면은 또 지금 이렇게 펴요. 지금부터 피면 가을 꽃은 개화가 좀 길게 돼요. 여름보다도. 온도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 사이에 개호동이 저렇게 많이 피어 있죠. 개호동 꽃도 아주 가운데 보면 참 예쁩니다. 개호동을 하우스님 번식을 너무 잘해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요거를 작년에 그 행인 화분에 있었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좀 잔잔하게 개호동인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요렇게 있는데 화분에서 잘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요렇게 그 땅에다 땅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보고 아니면은 내년 봄에 한번 보고 큰 화분 있죠? 요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 심을게요. 아주 큰 화분에다가 저쪽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줄만 타고 올라오게 그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셔가지고. 부틀레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 잘라줘야 돼요. 저는 막 절반 정도 뚝 잘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봄에 이제 삽목도 해볼 겸 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엄청 크죠? 참잘 자랍니다.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예뻐요. 요즘에 나오면 미니종이 나오죠. 굉장히 작은 미니종 그런 것이 나옵니다요. 폼폼 국화를 닮은 요 갓꽃이요. 아유, 요거 금방 품절되었대요. 그리고 막 너무 키가 커가지고 박스가 길이가 가서 굉장히 택배에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그래도 구입하신 분들은 참 잘하시죠? 5,000원씩이었죠, 요거? 저도 이렇게 해서 두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씨받아 보려고요. 너무 이뻐요. 폼폼 국화 같아요. 신종 갓꽃이라고 하는데.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쪽두리꽃 풍접초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요거 저기 뭐야 쌀 있고 요거 홍쌀이 길게 핍니다. 개화가 뭐한달 넘게 지금 뭐 거의 한 40일 동안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잠깐 피는 게 아니고 계속 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예요. 금꽁의 다리. 아이고야, 금꽁의 다리가 예쁘죠? 참 예쁩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더 예쁜데요.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죠? 오늘도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요게 시계초예요. 작년에 제가 삽목을 조금 해서 몇 분은 요거를 받으셨는데, 아이고, 시계초가 요즘 한창 꽃을 피운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올해는 제가 시계초를 이 삽목을 못했어요. 장마 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시계초 꽃 피는 거를 한번 보실래요? 새순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요. 조롱조롱조롱 꽃이 달려요. 그리고 여기 묵은주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이거 한 7년? 6, 7년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갖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새순만 여기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분갈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양제만 이렇게 얹어주고 있어요. 봄에는 유박을 한컵 정도 있죠? 듬뿍 얹고 또한세번 정도 줘요. 유박을 이렇게 얹어주고, 요즘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알갱이 영양제를 이렇게 얹어주는데요. 햇볕이 잘 들어오면은 정말 꽃이 많이 펴요. 이게 제가
저쪽에 드론 있고요. 우리 집에 저 명당 자리 있죠. 저 해바라기가 있는데 저쪽에가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필 때는 정말 장마철에도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 이제 햇살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간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저도 이러는데 이거 할 때요. 제가 6, 7년 동안 이거 한 번도 분갈이를 안 했어요. 여기 밑에 이만큼 란석을 깔았어요. 엄청 많이 깔았어요. 란석 반포를 넣었어요, 제가. 반포를 넣고 굵은 마사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배수 잘 되게 50% 마사를 넣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한 다음에 영양제만 주고 지금 몇년 동안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초 종류 있죠. 의아리 종류들 많이 사셔가지고 분갈이 해도 되나요?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요. 기억나시죠? 요거. 뭔지. 요게 지볼디 의아리인데요. 다른 댁에는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다 판매가 되고 없고요. 요게 꽃향기 야생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산업포트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게 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36,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알이 이렇게 꽃이 그나마 이렇게 핀건 요거 딱 하나고요. 이 줄기만 있어요. 이 줄기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아 요거 아마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저렴하게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영상 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지금 물으세요. 하우스님 지금 그 시계초, 의아리, 클레마티스 이런 것들 분갈이 해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아리가 보통 월동이 다 되거든요. 요것도 판매할 때 제가 월동이 되는지 어쩌는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봐야지 아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거 분갈이를 요걸 하려고 해요. 의아리는 보통 다 털고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흙좀 보세요. 다 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추석 전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요거 기다려 주세요. 의아리 키우기 요렇게 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뭐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으시죠? 자, 요거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덕구리란 같아요. 덕구리란이에요.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기를 주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기고요. 그다음에 풍노초를 요거를 제가 사가지고 온 거는 그대로 있어요. 있고 요거 어저께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영상 찍고 이게 세 가지로 들어왔었죠. 근상 풍노초가.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것만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요건 또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제가 분갈이 영상을 여기 요거 요새 사랑초를 저 풍노초를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분갈이 영상을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그늘에 이렇게 있으니까 꽃이 안 오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약간 좀 해가를 써야 돼요. 자, 거기다가 놔뒀더니 꽃이 안 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좀 이제 옮겨가지고, 꽃을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또 꽃이 안 와요. 이게. 여기 지금 그늘에 뒀더니 꽃이 안 오죠. 바람하고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풍노초는요.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요렇게 갖다 놨어요. 요거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 재작년쯤 계속 이렇게 삽목을 한 아이들 있죠. 이렇게 삽목을 한 아이들이 화분이 다섯 개 화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 화분으로 이제 이렇게 다 옮겼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옮겼냐면은요. 이렇게 근상으로 올리기, 요렇게 근상으로 요렇게 되기 전까지 뿌리를 키워야 돼요,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바로 근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 4,000원짜리 저렇게 갖다 놓은 포트 있죠? 저런 것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키워야지만 이렇게 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2년 넘게 키웠는데 요거를 이제 그 분갈이 할때 요거를 이제 이건 삽목둥이에요. 제가 삽목둥이를 이렇게 오래 키운 아이인데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요.
요렇게 근상으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심었어요. 요 상태로 요렇게 심고 또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해서 돌을 넣어서 요렇게 돌을 돌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덮어놨어요. 뿌리 나오는 부분을 요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요렇게 요 부분이 흙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면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흙속 고 환경처럼 이끼를 갖다가 요렇게 덮어놨어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삽목둥이고 요런 것들은 뿌리를 더 키우려고 분만 이렇게 갈았어요. 분을 갈았는데 흙을 한번 보시게 되면 허옇죠. 펄라이트를 저는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 찍을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엎은 거예요. 엎은 건데 어때요? 마사가 엄청나서 펄라이트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자, 이것도 이제 뽑아낸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엎어서 이제 그 영상 찍을 때 따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펄라이트, 마사, 그 다음에 배양토 이렇게 이제 흙 이렇게 많이 넣어서 하는데 보통 그 밭흙 저처럼 밭흙을 쓰면은요 2년 정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근데 용토를 쓰면 1년 있으면 다시 갈아줘야 돼요. 용토가 들어가면 이렇게 시큼해져요. 이렇게 썩어 가지고. 그런데 밭흙이 들어간 건 어때요? 이렇게 저처럼 밭흙이 들어간 거는 덜 시커멓죠. 이거 하고 이건 시커멓죠. 이렇게 용토를 넣으면 이렇게 시커매져요. 이거는 이제 뭐 옛날 분들이 보시면 거름 썩어 갖고 거름이 좋아서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썩어서 그래요. 흙이 자 정상적으로 흙은 흙이 시커멓지를 않고 요런 색이 나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제 사랑 풍로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지금 백합이거든요. 백합이 꽃이 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절반 정도. 요렇게 이제 잘라 놓으면 밑에서 이제 이걸 그 구근을 키워요. 그런데 백합을 언제 사셨는지 하우스님 백합 분갈이해도 돼요. 요즘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갖고 오셔서 포트에 그대로 있으면은 옮기셔도 돼요. 만약에 줄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입장을 이렇게 놔두고 옮기시고요. 흙은 다 털어서 옮겨도 잘 살아요. 백합 구근 있죠? 흙을 백합 구근이 이렇게 있으면 흙은 백합 구근 높이만큼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돼요. 한배반 정도. 그 구근이 요만 길이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백합 구근 위에다가 흙을 이 구근의 높이 한 배에서 한배반 정도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고 약간 좀 이렇게 쳐져 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닥이 여기가 하고 여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평평해요. 여기가 조금 높아요. 요런 지형보다 조금 좀 요렇게 좀 비스듬하게 언덕이 진데 있죠. 고런 데 백합은 심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쪽에 있다가 5년 만에 요쪽으로 지금 옮겼거든요. 옮길 때 제가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장소가 여의치를 못해서 바로 그냥 요렇게 옆으로 옮겼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햇볕이 좀 들어오면서 통풍이 잘 되는데 약간 좀 둔덕을 줘갖고 둔덕 위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 월동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으셔요. 몽노보단을 분갈이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 제가 이 몽노보단을 가지고 온 지가 한참 됐어요. 이거 제가 나오자마자 가지고 왔는데 저는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았는데 그때 이거 제가 가지고 올때 이게 아직 꽃몽우리도 안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분갈이를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사신 분들이 있죠. 꽃이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빼서 건드리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분으로 옮겼다가요. 꽃을 보세요. 이게 꽃이 굉장히 오래 개야 해요. 오래 개화를 하는데 그냥 꽃을 다 보시고 나신 다음에 하세요. 그때 좀 털고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털고 했어요. 3분의 2를 털고 3분의 1만 놔뒀어요. 안에 뿌리가 약간 좀 실뿌리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쭉쭉 나무뿌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털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만 놔뒀어요. 뿌리에 붙은 부분 있죠. 그것만 조금 놔두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꽃을 일단 다 보신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 하세요. 분갈이는 겨울에 베란다에, 이게 월동이 어차피 안 되잖아요. 베란다에 두시면 되니까 10월 말까지 뭐 이렇게 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길 바랄게요. 요게 작년에 제가 분갈이를 이거를 사다가요. 꽃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그대로 빼가지고 바깥에만 보충을 해서 이렇게 보다가 봄에 분갈이를 하려고 겨울에 그냥 저기를 했는데 봄에 이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원인은 두 가지겠죠? 제가 겨울에 물을 보름 너무 추워서 1월 달에 보름 만에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목말라서 죽었거나 아니면 추워서 죽었거나 아니면 상토가 썩어서 죽었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분을 털고 미리 털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꼭 겨울을 나지 않고 털고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요 목 노보단요. 제가 기억이 없더라도 꼭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유박비로 실물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자, 유박비로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제가 따놨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유박이 많이 굵어요. 다른 유박보다. 저는 요거 이제 농협에서 나온 거는 요거 처음인데 요거 선물 받았어요. 구독자님께서. 이걸 집까지 그냥 차로 싣고 오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요. 많이 굵어요. 이게, 이 유박은.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요렇게요. 보통은 요 유박이 요거 절반만 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식물성 아주까리 있죠? 그게 주 원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먹으면은 요게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조금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박은요. 묵혀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발효를 시켜서 보통 뭐 2년, 3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뜯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유박을 어디다가 줄 거냐면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 있죠. 장미 같은 거 요런 거막 여름 나느라고 지금 상태가 좀안 좋죠. 이렇게요. 장미, 찔레 요런 거한테 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런 거한테 좀 주고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요런 빈 항아리 있죠? 요런 빈 항아리에다가, 저기를 넣어야 돼요. 그냥 넣으면 눅눅해져요. 그래가지고, 비닐 있죠? 비닐을, 얇은 비닐을 넣고 이런 항아리 안에다가 넣어요. 항아리 안에 넣어가지고, 묵혀서 써요. 한 3년 묵은 것도 저쪽에 조금 있어요.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놓고서 저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쓴답니다요. 그러면 냄새도 전혀 안 나요. 바로 가지고 온 것보다 오래 쓰면 한 2년 정도 묵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묵혀서 저는 지금 사용하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안에 묻어놓은 항아리가 있거든요. 요 항아리 뚜껑 보이죠? 보통 저기다가 제가 묵혀서 쓰고 있답니다. 한 번씩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 저기 뒤에, 저기 있어요. 그리고 샤프란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샤프란, 실란, 나도 샤프란, 제피란 서스, 요렇게 있는데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요걸 요렇게 해서, 저도 요거 8,000원짜리 그거 한 포트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해서 있는데, 꽃을 보고서 저는 요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있어요. 요렇게. 왜 그러냐면, 영양이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이런 것들을 아이비 영양제를 이렇게 다 이제 저도 얹었어요. 어저께. 야, 이거 화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한 두세 시간 걸리더라고요. 자, 요런 거는 구절초인데 요런 거는 멀티코트를 올렸고요. 찔레 요런 거 멀티코트를 올렸어요. 요런 거는 아이비를 이렇게 올렸어요. 빨리 이제 녹아서 한두 달 이렇게 피는 거니까요. 자,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거가 그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막 엄청 큰 항아리에서 이렇게 해서 올봄에 나눔 드리는데 다 얼어버렸잖아요. 월동이 된다고 해서 큰 화분에다가 정말 많이, 많은 양을 이렇게 저 했었는데 다 얼어가지고 이거 참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햇볕이 많이 봐야 돼요. 햇볕이 적으면 잘안 돼요. 꽃이 많이 왕성하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영양, 꽃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영양도 많이 줘야 되고요. 마늘 액비를 주시게 되면 뭐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좀 주셔야 되고, 바나나 액비, 양파 액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이렇게 꽃이 올라올 무렵에는 햇볕도 중요해요. 이게요. 햇볕을 많이 쐬야 꽃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늘에 있으면 한번 올라오고 탄력 있게 저렇게 해지가 않아요. 이게 영양하고 햇볕이 많아야 계속 올려줍니다. 꽃을요. 이런 제필한 소스 종류는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일찍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샤프란을 일찍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5,000원짜리 그 포트에 꽉차 있던 걸 가지고 와서 제가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대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제 한대 올라왔고 몇 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잘랐죠. 제가 이렇게 간간이 한 대씩 한 대씩 올라와가지고 이걸 영상을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제 이거 요거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꽃대가 지면 저는 이렇게 잘라냅니다. 뭐 바짝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간간이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올려줄 때는 햇볕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지 쪽에서 하고 영양제 이렇게 꽃을 올릴 때도 영양제를 많이 줘야지 꽃을 많이 올립니다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영양제 줄때 어제 막 급히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한테 이렇게 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지 않게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주세요. 가급적이면 여기에도 조금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얹었는데 그 식물에 데이지 않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궁금하신 거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침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어요.